아니 차 있잖아. 살다 보면 나와 상관이 없이 참 팔자가 세다 그런 여자치고 참 팔자가 세다. 제가요? 응. 왜 이런 말하냐면 내가 일부종사로 사라는 사주가 못 됐거든. 네. 또 이부종사로 사라는 사주가 못 됐거든. 네. 삼부종사로 사라는 사주가 못 됐거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남자가 자주 바뀌어라야. 응? 대답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정 붙이기 전에 벌써 아, 또 내가 마음이 남자가 뜨든지 내가 뜨든지 응? 그런 인생이 돼버린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자식을 놓고 살았으면 그 같이 내 자식을 커가는 걸 보면서 어선도선 뭐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니는 그런 삶을 못 살았단 말을 하는 거지. 응? 한 가지 물어볼게. 그 뭐 자식이 나한테 많이 이렇게 비치지가 않아요. 네. 왜 딱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네,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근데 그 하나가 네. 딸 같지 않고 아들 같이 비쳐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 네. 좀 성향은 약간 딸 같은 성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잘못 봤다가는 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성향만 봤다가는. 네. 근데 그 이 아이를 언니 손에서 다 키우지를 못했나 봐요. 네. 언니 손에서 키우지를 못하고 네, 아빠한테 키웠나 봐. 그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속에 네. 되게 서러움이 많이 다 들어있어. 네. 서러움이 많이 들어있고 아빠 밑에서 올바르게 키우지는 않았나 봐. 그러니까 네. 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아빠의 성격이 네. 그닥 좋은 성격은 아니라 보다. 네. 아빠의 성격이 뭐 핸드폰 끊으라고 네. 어, 아빠의 성격이 그닥 좋은 성격이 못 되나 봐. 네. 응? 좀 불같은 성격이 많았나 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뭐예요? 전 보고 있는데. 끄자고요. 어? 끊으라고요. 핸드폰 끊으라. 아, 끄란 말은 안 했어. 아, 끄었어요. 어, 왜 껐어? 그냥 끌려고요. 그냥 끌려고 전화 올까 봐. 네. 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언니한테 반성 많이 하고 사세요. 그 말이 네. 애기 어렸을 때 네. 내 엄마 그리워하고 네. 정졸 나이에 네. 엄마가 애기한테 그렇게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쵸?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언니가 애기를 안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야. 어?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또 그 아저씨 쪽에서 못 보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애기하고 왕래하는 끝이 그닥 많게 느껴지지를 않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커서 애기 이제 커서 엄마가 애기하고 왕래를 하면서 이제 내 아이 소식도 듣고 내 아이 보고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느껴지지 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 긴 것만 대답해. 이 말을 했을 때는 왜 이 말을 하냐? 엄마가 어떤 남자 어떠요? 네. 그 말을 물어보러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봐. 마음이 네.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에 살고 싶어서 네. 내가 못 해줬던 거 어렸을 때 애한테 못 해줬던 거 네. 지금은 애한테 해주고 싶은가 봐. 네. 엄마가 네. 그래서 오늘 나한테 점을 보러 온 것 같아서 네. 네. 내가 지금 굳이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애기 응? 아빠가 그때 그냥 당했어요. 애기 아빠가 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애기를 안 보고 못 네. 누가 그쪽에서 애기 아빠가 못 보여줬던 네. 누가 못 보여줬던 네. 애기를 못 보고 컸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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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 이제 엄마가 이제 내 애기가 이제 애기가 나왔나 봐. 네. 나왔어요. 응, 나왔나 봐. 네. 그래서 이제 내 엄마하고 그 애기하고 이제는 네. 글자가 그렇게 오래되게 보이지 않아. 네. 얼마나 됐어? 애하고 거래한 지 8년 됐어요. 아니, 네. 거래한 지 말고, 이제 엄마랑 이제 있는 지 가깝게. 8년 됐어요. 그래? 네. 나는 3년짜로 보이지? 3자를 내가 먼저. 아,
이렇게 자수 했는데였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딱 물어봤을 때는 네. 그냥 물어보지 않아요. 나도 무당이에요, 명색에. 아, 아들이 여자친구 있어서. 그러니까 명색이 무당이라고. 네네. 무당이니까 나도 일단 삼자를 꺼내놓고 네. 몇 년 됐냐고 물어본 거지. 네, 맞아요. 그냥 언니 말 따라보고 8년 됐어. 그거 따라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들이하고 나와서 8년 됐는데 아들이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자주 거래 못했어요. 이제 3년 전부터 내 엄마가 됐고 네, 내 아들이 됐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아, 이제 그때부터 가까운 내 엄마, 네. 가까운 내 아들이 됐고 네, 내 아들도 내 엄마를 그때부터 불쌍하게 생각하게 됐고 맞아요. 엄마도 내 아들을 그때부터 내 아들 실컷 만지면서 살게 됐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진짜 맞아. 그쵸? 네네. 그러니 뭐 어떻게 해? 근데 언니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건 아니니까 네. 뭐 일방적으로 언니가 어쨌든 저렇든 네. 뭐 그쪽에서 못 보게 해서 못 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렇든 뭐 엄마가 이제 와서 내 아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이 아이 뭐를 하나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뭐 시키려고? 가게를 같이 하려고요. 뭔 가게를? 중국집이요. 중국집? 네. 애는 부지런하네요. 네. 애는 되게 부지런하고 애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요? 우리 아빠 닮은 것 같아요. 그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어? 친정아버지 사주가 고아 사주인데? 뭔 사주요? 고아. 뭔 말이에요? 친정아버지 사주가 고아 사주라고. 내 부모 없이 네.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네. 할아버지 혼자 네. 독립해서 크라는 네. 사주라고. 네, 맞아요. 아우. 아버지가 돈 욕심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갖고 있는 게, 네. 어? 네. 아버지가 믿을 것은 네. 내가 돈밖에 없어. 네. 왜냐면 아버지 형제들도 안 보여, 나한테. 네. 아무도 안 보여. 그냥 아버지 딱 한 사람만 보여. 네, 고모 안 했어요. 어쨌든 저렇든. 네. 그러니까 뭐 고모라도 사이가 이렇게 좋은 고모 네. 같지는 네. 않아. 그러니까 네. 딱 한 사람밖에 안 네. 보여.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믿을 것이란 건 돈밖에 돈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네. 맞죠? 어떻게 알아? 어? 무당이니까. 놀라. 놀랐어요? 네. 감사해요. 아니, 진짜요. 그래서, 소름 돋아요. 어?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설득해놔. 막 소름 돋아요. 얼굴 진짜. 아버지가 그래도 참 돈밖에 몰랐지만, 네. 불쌍하신 분이에요. 네. 많이 불쌍한 분, 많이 애로우신 분. 네. 그냥, 그 당신은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지만 네. 그 엄마하고도 그렇게 뭐 사이가 좋아서 여보 뭐 사랑해 그런 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네. 그쵸? 네. 그럼 아버지가 빨리 아버지는 가슴 아파 죽은 자의 마음을 타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없었고 엄마의 사랑도 없었고 네. 진짜 그냥 그야말로 이름 쳤다 갖고 왔다가 이름 썼다 갖고 가시는 분밖에 안 느껴져. 참 불쌍한 분밖에 안 느껴져. 너무나도 외롭게 자기가 혼자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그 어린 나이부터 어린 나이 초등학교 무렵 맞아요 맞아요 그 무렵부터 자기 스스로 나를 네. 지키고 살아야 될 분이 언니 아버지야. 네. 아우. 진짜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사촌 동생이 집에서 자랐는데 신이 없어서 맨발바람에 다 살았다고 맨발바람에 구슬에 애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살아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얘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왜 네. 아버지 이야기 삼촌포로 빠져버렸는데 네. 아버지 가실 때 왜 네. 흔적이 안 남겼어요? 뭐예요? 아버지 가실 때 네. 그냥 언니 보셨냐고. 네, 돌아갈 때는 못 봤어요. 근데 그 흔적이 안, 그 말하는 거야. 지금 돌아가신다고 전화 와가지고 아침에 전화 왔는데 아버지 엄마 언니를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구나 눈 떠가지고 택시 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를 보는 흔적이 안 남았다고. 못 봤다는 소리 아닐까. 네. 못 봤다는 소리고 네. 왜 아버지란 존재가 네. 왜 자식이나 네. 엄마한테 왜 사랑을 못 받고 그렇게 사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니 할아버지는 나왔잖아. 네, 아버지가 네. 초등학교 무렵부터 네. 그냥 고아로 사셨다. 네. 자기 몸 지키기 위해서 네.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네. 그냥 정말로 가진 일 안 해본 일이 없이 네. 진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성공하신 분이다. 네. 응? 근데 가실 때는 왜 초라하게 가셨냐 이 말 하는 거야. 초라하게. 그거는 어떻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접을 자식들한테 대접을 못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야. 우리 오빠하고 얼케가 우리 얼케가 조금 성격이 세요. 병원에 있을 때 조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내 생각에는 풍이 중풍이 왔었는데 자는 풍 왔었는데 병원에서 집 치료받으면 될 것 같았는데 오빠를 한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퇴원시켰어요. 오자마자. 근데 오자마자 뭐 그 징계 따놓고 그래서 집에다가 눕혀놓고 있으니까 굶어서. 그게 그 말이에요. 초라하게 네. 가셨다고요. 네. 굶어서. 가시는 김에 초라하게 가셨다고. 네. 흔적 없이 네. 유름 석자 갖고 와서 네. 유름 석자로 나 갔노라. 네.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엄마한테 가시는 길까지 병 받으면서 호화하고 가시지 않았다고. 네, 맞아요. 그 말을 하는 건데, 아, 미안해. 언니가 네. 중국 사람이니라 네. 지금 내 말귀를 조금 못 알아들었다. 그치? 네. 근데 내가 말한 건 맞아요. 네. 그쵸? 네. 초라하게 가신 분이 참, 뭐라 그러지? 그래도 자식한테만큼은 네. 아버지가 그래도 그 뭐라 그러지? 아기자기한 맛은 없어요. 네. 아기자기한 맛은 없지만 내 고생을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네들도 고생해라.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않았어요. 예. 네. 그 아까 그 오빠랑 큰 오빠라 그랬죠. 네, 그분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엔 아버지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초라 가시는 길은 초라하게 가셨다 이 말 하는 거야. 자식들로부터 자신은 가시는 길은 초라하게 가셨고 네. 당신은 얼굴도 못 받고 갔고 네. 어 그냥. 나 혼자 생각하게 지금 아니 내가 혼자 생각하게가 아니라 그냥 왜 자식이 있으면서 왜 그냥 이런 생각할게요. 왜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을까? 응? 예, 그 혼자를 외롭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 네. 응? 왜 이렇게 외롭게 가셨을까? 그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선생님 얘기. 아? 네. 이런 죄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응?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설탕물이라도 입에다 넣어주시지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굶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친척들이 다 보시러 왔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저도 벌러 가가지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뭘 입에다 넣어주시지. 그때 내가 다리가 대퇴골 괴사와가지고 걸지도 못했어. 바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너무 이뻐했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돈도 없어 치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 제가.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떠가지고 한 시간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여기서 그러니까 열쇠였어요. 그 돈 이렇게 돈 서랍에 열쇠가 이걸 꺼내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랬는가 안 해가지고 핸드폰 주는 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거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쇠 그 돈을 주려고 그랬나 봐요. 나를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세 명. 네. 세 명. 네. 하나는 잃었다는 소리 들었죠. 네. 네 명이에요. 네. 하나는 잃었고 첫째 딸. 그러니까 하나는 잃었어. 네 명이라 그래요. 네. 나한테 지금 아버지가 네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하나는 네. 잃었고 네. 가시기 전에 잃었고 네. 언니한테는 이쁨을 줬는지 모를 만한 둘 큰아하고 막내가 누구예요? 여동생이요. 여동생. 네. 여동생이에요. 네. 막내도 이뻐는 했대요. 네. 막내는 이뻐는 했지만 네. 그러나 쌀쌀 맞기는 굳이 없었다 말을 하네요. 어? 막내한테? 네. 네. 막내하고 오빠. 네. 오빠하고 지금 네. 아까 자식까지 지금 몇 명까지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맞죠? 네. 이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면 네. 밖에서 혼자 가듯이 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요? 어. 어? 네. 그러니까 좀 아버지를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좀 보살피든지 아니면 네. 자식들 좀 보살피든지 네. 마지막엔 보살핌이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말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듯이 그냥 갔다고. 네. 응?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저보고 무슨 얘기 안 하세요? 해요. 뭘 하세요? 아까 내가 밖에서 뭐 언니는 안 들었죠? 언니가 여기 앉혀놓고 들어올 때 네. 내 성격 그대로 말해줄게요. 네. 아이 씨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나 그러고 들어왔어요. 아휴 참고 들어가야지. 저 무당 맨날 욕만 해? 낙인 찍혀가지고 근데 아, 앉아보니까 네. 욕할 만도 하네. 그치?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 자식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나갔지만 언니도 부모잖아. 언니도 내 자식 소중하잖아. 그때 선생님 저는 먹을 돈도 밥 먹을 돈도 없었어요. 걸지 못했고 많이 아파가지고 침대 생활했어요. 문턱도 요만한 문턱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갈 때 눈도 바로 못 감았어요. 저 때문에 너무 속탔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 저한테 정말 눈도 못 감았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걸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그때 기혼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걸지도 못하고 정말 죽지 않는 암이었어요. 제가 뼈가 다 썩어가지고 이 어쨌든 대소변도 서서 봤어요. 앉지 못할 거라 중국의 화장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무릎 앉아서 이렇게 지금 이게 화장실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도 못 감았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 가시는 길이 너무 처량해서 내가 그냥 응? 아까 그냥 어쨌든 자식이 왔잖아. 누가 네. 왔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조상을 타잖아. 조상을 네. 타다 보니까 자꾸 내가 막 여기를 막 뒤득뒤득 막 이렇게 했다가 머리를 막 뒤득했다가 아까 밖에 산 거 봤죠. 네. 자꾸 막 중풍구린 사람처럼 응? 자꾸 막 몸이 이쪽이 막 구독한 것처럼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18 이렇게 언니를 가르치면서 욕을 네. 하더란 말이지. 근데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욕할 사람은 아닌데 네. 무당이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욕을 한 거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 그걸 갔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그래 한 꿈에 나타나요. 제 꿈에. 그리고 천도지를 지내줬어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잘하셨어요. 네 그래 한 꿈에 나타났는데 이런 말을 여기서 할 때는 아니지만은 저한테 꿈에 나타나는 거는 제 밖에 밥을 볼 사람이 없대요. 그래 나타난 데 가지고 천도지를 지내줬어요. 엄마 아버지를. 잘하셨어요. 그날 엄마 아버지 돌아간 게 제가 너무 서울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그건 아니고 엄마가 속을 언니가 뭐 속을 썩으려고 썩인 건 아니고. 근데 언니도 아까 내가 말했지 그냥 일부 종사 못하라 이부 종사 못하라 삼부 종사 못하라 여자치고 팔자가 너무 세다. 그 말을 했지. 네.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목숨 떼어서 사는 거고 아까 자식 그나마 왕래를 한 지는 3년밖에 안 보인다 나한테. 어? 그때야 진짜 엄마야 자식이야 그러면서 하는 자식. 그래도 이제라도 언니가 어쨌든 저렇든 내 자식 그 귀한 지 안 다른 사람처럼 안 버리고 안 잊어먹고 그래도 꾸준히 마음속에서는 내 자식 찾으려고 마음 먹었던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언니한테 뭐라고 할 일은 없어. 자식으로 인해서. 근데 아버지한테는 언니 식구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언니한테도 그럼 뭐 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언니 식구들 근데 언니는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해.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절하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이구나. 이제 저런 모습이구나. 자식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다 하시는 분도 아닌데 어쩌면 자식이 마지막에 가시는 길을 그렇게 처량하게 길거리에 보내듯이 그렇게 보냈나 그 한자락이 너무 슬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언니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니 언니가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거 좀 흡사해요. 아버지 네, 모습을 그리라면 내가 그릴 수 네. 있을 만큼 흡사해요. 네,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이 손이 여기 매듭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 매듭이 이렇게 두꺼워요. 네, 밤낮을 일했어요. 그쵸? 네. 이 매듭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모질지도 않게 해주신 아버지한테 네. 어쩌면 그렇게 자식 하나가 이렇게 모질게 하는지 그 내 자식은 어디 그 찾겠던 내 자식은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은 내 아들 망한다고 집안 망한다 한 말 있지. 딱 언니를 두고 하는 말이야. 언니 집안을 두고. 맞아요. 근데 언니 아들을 아까 내가 뭘 시켜보려고 하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네. 뭘 시켜보냐고 물어봤는데 아직은 이 아이가 네. 그렇게 운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네. 이 아이가 남 밑에서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장사 할 때도 잘하면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뭐 나이도 안 좋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장사해서 아이가 딱 그렇게 성공하게 보이지가 않아. 근데 언니의 기운은 이제 들어와 있어. 언니의 기운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니가 만약 이 아이를 도와준다면, 언니가 도와준다면 될 수도 있어요. 언니 나이만 조용히 하고 적어요. 제 나이요? 어, 나이하고 생일만. 어떻게 하는 거지? 응, 이거. 14, 6월 3일이야. 이거 부르지 말고. 이제 이거 지금 언니 나이야? 네. 험난한 인생 진짜 많이 살았겠다. 진짜 험난한 인생 살았겠다. 이 사주, 응? 이 사주 무죄 사주거든. 무죄 사주라. 그래서 아까 내가 팔짝 세단 말을 돌려서 이야기 한 거야. 팔짝 세다. 어? 참, 응? 남자가 계속 끊기지 않겠다. 그 사주가 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그런 식으로 남자를 액땜을 해서 가는 거고, 어? 근데 언니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남자를 잘 바꾸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다고서 어? 또 언니가 어? 또 남자옷이는 안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 근다고서 내가 뭐 애를 어떻게 버리고 남자만 했다면 미친년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응? 이 아들은 성공해요. 성공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성공하려면 지금도 이미 성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아까 돈 욕심이 많다 그랬죠. 돈 욕심이 많아서 얘가 나이 어린애 치고는 막말로 물 한 병 사 먹고 싶어도 아끼는 아이예요. 네. 그쵸? 물 한 병 사 먹고도 아끼고 싶은 거 사주 안 먹고 생일 안 도가나요? 네. 그리고 지 옷 하나 사 입고 싶어도 비싼 옷도 안 사 입어요. 네. 덜덜덜덜덜 떨어요. 네. 어? 엄마가 사주면 입을까? 네. 엄마가 사주면 엄마 이렇게 비싼 옷 뭐하러 사왔냐고. 네, 네, 그렇게 네. 말은 아이야. 네, 엄마는 네. 좀 좋게 입고 싶은데 네. 그냥 옷만 입고 따뜻하면 되지. 네 맞아요. 어? 성격이 그런 아이야. 근데 네. 그 아이가 나이가 많게 보이지도 않아. 30대 같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네네. 30대 같이 보이지도 않는 아이가 네. 벌써 이렇게 철이 들었다는 게 참 뭐라 그러지?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아. 네. 어, 그냥 참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마음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철도 빨리 들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돈에 한이 있는 게 친정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마음속에 복수심도 있어요. 네. 마음속에 지가 갚아야 될 복수심이 있어요. 아까 새엄마한테. 네. 응? 새엄마한테 많이 맞았다고. 네. 그걸 지가 지금 돈으로 이 아이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응? 지가 얼마나, 아까 얼마나 지가 당했으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꼭 한번 보자. 꼭 성공해서, 어? 자기 아들한테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러고 지한테만 유난히 그랬다 그러는데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지금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굳이 아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처니까. 아니요. 그냥 외우고 있어요. 어? 아들이 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네네. 아 이야기했으면 됐고. 네, 어. 설날에도 제 아빠하고 이야기했다고 처음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가슴속에 네. 그 한이 너무 쌓여서 네. 이 아이는 그 돈을 꼭 벌 겁니다. 네. 어?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는 오뚜기 인생이에요. 오뚜기 인생에서 오뚜오뚜기 쓸 거예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 쓰러지면 일어날 거고, 쓰러지면 일어날 거고. 머리 밑이 막 왜요? 섬뜩해놔요 지금. 왜요? 막 선생님 사주라 받고 생명을도 안 먹어서 얘기하니까. 와, 서울이 너다. 왜요? 아 진짜 놀라요. 놀라요? 네. 그리고 네. 언니는 네. 중국이 고향이 아니에요. 본이 있잖아. 본은 네. 한국이고 네. 본은 전라도예요. 와, 처음 들어와요. 전라도에서 네. 할머니가 들어와요. 그래서 고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응? 알아들었죠? 네. 물어볼 것도 있어요? 아니 이제 그 내게 사주 그 들어왔대 그런 게 들어왔댔잖아요. 돈 그 장사 어. 네. 아들이 같이 뭐 가게 해도 돼요. 돼요. 그 언니 사주로 된다고. 네, 언니 사주로 지금 된다고. 아들은 아직 기운이 좀 약해요. 네. 기운은 약하다고. 근데 언니가 네. 좀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언니가 밀어주면 된다고. 아, 같이 하면 돼요? 충분히. 언제쯤 해도 돼요?
그래도 1년 조금 지나. 1년 지나서 같이 하고. 1년 좀 지나서 네. 같이 하면은 애기가 이를 악물고 있어요. 네. 어? 이 아이 네. 여자 남자다 보기는 남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여자의 좀 습성이 가깝고 곱상하게 생긴 애 맞죠? 네, 네. 애기 곱상하게 생겼죠? 네. 이 아이 이 고집 장난 아니에요. 네. 이 마음속에 네. 못된 고집이 아니라 지가 해야 되겠다는 거 한번 마음 먹으면 네. 끝까지 할 거예요. 당했던 서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기들은 그렇게 함부로 때려서 키우는 게 아니야. 새엄마든 뭐든 누구든 다 똑같은 애들인데 왜 때려서 키워? 이 다음에 저하고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애기가 엄마한테 엄망은 안 해요. 옛날에는 엄망을 했다 했잖아. 그러나 네. 아까 내가 말을 했잖아. 애기 엄마 못 키웠지. 그러나 엄마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 보여줬나 그쪽에서 안 보여줬나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못 봤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한테 여기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네. 그러나 애기는 많이 힘들어서 만난 지는 3년밖에 안 됐을 것이다. 네. 언니는 8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정식으로 엄마야 아들이야 네. 한 사이는 3년밖에 안 됐을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예.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잘 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 지금 일자리도 없어 일도 못하고 불안해서 맨날 불안해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살만 할까요 요즘에? 일자리 나와.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네. 잠시 잠깐 쉬는 거지 네. 일자리는 나와. 네. 어? 알겠습니다. 사람 자체가 기생인데 일자리가 왜 안 나오니? 자체가 기생이에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전 남자하고 부부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남자가 떨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우리 그러니까 남자가 언니를 좋아하면 네. 언니가 싫어하고 언니가 싫어하면 네. 남자가 떨어 나가고. 근데 어느 사람하고나 이렇게 부부 생활 못 해요. 그 신축이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신축이 그러니까 때문에. 남자들 다 싫어해요. 신축이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 신랑도 그래. 내가 정말 사는 게 재미없다고. 부부 생활해야 부부도 재밌는데 사는 게 재미없대요.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네. 그거 없다고 해서 언니가 네. 다른 남자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자를 만난다니까? 안 만나요. 아, 이제 또 온다고. 와요? 아까 이부종사 못했다 했죠? 네. 이부종사 못했다 했죠? 네. 어? 또 지금 사는 게 삼부종사예요? 네. 어? 그 남자를 계속 들어온다고. 남자가 안 들어와야지만은 네. 그냥 이거라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남자가 들어온다고. 언니 네가 안 만나고 싶어도 네. 남자가 꼬리치는데 어떻게 안 만나냐. 또 만나다가 네. 또 응? 또 유명한 꼴이 되고 또 유명한 꼴이 된다는 뜻이지. 그래. 응.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너무 점사하고 뒤죽박죽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소름도 막 머리 밑에 섬뜩섬뜩했나요? 다 영국이한테 그래 소름 돋는다고. 아 진짜 소름 돋아요. 막 지금도 이래 소름 돋아요. 뭐 내가 뭐라 그랬는데 소름 돋아? 우리 아들 거 안 봤잖아요. 그런 거 안 봤는데 우리 아들 거 그렇게 맞추고 우리 그렇게... 아버지 거도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리 수술해가지고 저 걸른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네. 걸지 못했어요 제가. 영영아